코로나19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티슈입니다. 휴지처럼 보이는 물티슈는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있어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물티슈 사용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사용 규제도 건의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필수품 중 하나가 바로 물티슈입니다. 이것저것 닦아내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대량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마트에선 물티슈로만 진열장 한 면을 다 채울 정도로 판매량이 많고 코로나19로 제품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필수품이 되다시피 했지. 아, 그래요? 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야. 네. 이거 거의 다 그럴 거야. 얼핏 휴지처럼 보이는 물티슈는 일부 녹는 재질도 있지만 대부분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스테르를 넣어 만듭니다. 비닐봉투처럼 썩지 않아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규제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같이 환경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물티슈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플라스틱이 보통 분해되기까지 약 10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물티슈 같은 경우는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대부분 플라스틱 계열로 많이 제조가 되고 있어서 경기도는 우선 산하 공공기관부터 물티슈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 규제 대상에 물티슈를 포함시켜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물티슈가 5,100만 장, 일렬로 나열하면 8,700km, 서울, 부산을 10번 왕복하는 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